대한민국 전설의 미남 개그맨 정명훈 나가신다.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외쳐라의 정승환입니다. 이 코너는요, 개콘 유일의 리얼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기 계신 세 분께는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네. 내용 모르시고요? 네. 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주제부터 보시죠. 야,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또 돈 빌려달라고? 야, 나 이제 돈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해. 그럼. 카드 좀 빌려줘. 아이, 뭐야. 아, 이런 드러운 멘트로는요. 10원짜리 하나 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빌릴 때도 재치가 있어야 돼.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재치 마스터들, 웃음 마스터들, 우리 개그맨들은 과연 어떤 재미난 멘트로 돈을 빌릴까요? 먼저 우리 개그맨 김정훈 씨입니다. 집중하지 마세요. 예, 긴장해요. 하지만 우리 개그맨들은 우리 김정훈 씨를 보면서 긴장을 합니다. 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니까요. 아, 그건 이제... 그렇다면! 숨겨진 개그 실력자! 개그맨 김정훈 씨는 어떤 재미난 멘트로 돈을 빌리나요? 예? 빨리 보여주세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좀 빌려줘요! 김정훈 씨, 숨은 실력처럼 숨어 지내세요. 수고했어요. 오노. 숨으라고? 숨으려? 아, 제가 그만이긴 한데 34입니다. 됐다. 자, 다음! 송영길이다! 웃길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송영길 씨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남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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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기한 게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게 아니고 아빠 얼굴 보고 빵 터졌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결산이야! 신세가도 빵 터트린 개그계 유모! 개그맨 송영길 씨가 어떤 재미난 멘트로 돈을 빌리나요? 아, 친구야. 돈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꼭 배로 갚을게. 아, 송영길 씨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왜 때려? 네? 왜 때려? 왜? 아, 왜 때리냐고요. 이렇게 때릴 거면 제발 이 코에서 저 좀 빼주세요. 개그 몇 년 했어요? 8년 했습니다. 8년. 8분을 보세요. 우와! 뒤에 뭘 이렇게 갖다 놨냐? 개그의 명품! 짝퉁. 개콘의 에이스! AC. 개그맨 정명훈 씨입니다! 너무 아파, 아니야? 이게 너무 앞인데, 이거?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개그 경력은요, 자그마치 20년입니다. 16년.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알파고가 정명훈 씨께 개그 대국을 신청했다. 야, 너 그런 소문은 어디서 듣는 거냐, 도대체? 그렇다면! 개그의 알파고! 개그맨 정명훈 씨! 어떤 재미난 멘트로 돈을 빌리기 전에! 여러분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아, 또 쓸데없이 돈 썼네, 또. 정명훈 씨 개그를 보기 전에 모두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정명은 개그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나, 정명훈은 개그의 신이다. 신이다. 하나, 정명훈 개그를 본 뒤 배꼽이 빠져도 소송을 걸지 않는다. 않는다. 2017년 2월 19일 선서자 정승환. 바로 자 여러분 정명훈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주세요. 거기 할아버지 하트요 하트 그건 동그라미고. 자 여러분 웃을 준비 되셨습니까? 뭐 웃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그대고 이심자 자 개그맨 정명씨 어떤 재미가 매트로 돈을 빌리나요? 아 얘 미쳤나봐. 아, 나 돈 안 빌리는데. 아. 야, 나 돈 좀 빌려줘. 이자? 아, 이자 당연히 주지. 이자. 이자. 나름 재밌다 생각했는데.